안녕하세요, 루시킨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구독자 1만 명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드리는 컨텐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1만 명이 적은 구독자 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1만 명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명대도 너무 기뻐서 학원 사람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러 갔을 정도거든요. 거기에 1만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에게 꿈의 숫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만 명을 돌파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끼리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요즘 한류 K-POP 열풍으로 빠른 신곡 안무 커버 영상을 올려드린 부분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경기도 이천의 댄스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 강사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안무를 외워 촬영한 게 다른 분들보다는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안무를 커버하여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여 올려야 하는 입장에서 아주 가끔은 저에게도 고충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쩔 때는 가수들의 컴백 쇼케이스들이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댄스 수업 시간에 나온다는 부분이 고충일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안무 외울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안무를 외우고 영상 컨텐츠를 올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렸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작동하였는지 어땠는지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무가 나오면 빠르게 안무 영상을 찾아보고 안무를 최대한 빠르게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컨텐츠 제작할 때 참고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구독자 1만 명이 될 수 있게 도와준 부분들은 K-POP 댄스를 빠르게 커버하여서 보시기 쉽게 거울 모드나 이런 부분으로 올려드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무 영상이 나오면 빠르게 안무를 숙지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독자 1만 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에 대하여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1만 명이 되는 동안의 수익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긴 한데요. 저희도 유튜브로 마냥 돈을 벌어보자 보다는 어느 정도는 학원 홍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의 행보를 기록하는 용도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씩의 수익이 난다면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로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도 조금씩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기다려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